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200일 광화문 텐트 천막 당사 투쟁을 마치고 여의도 이 광장 앞으로 투쟁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만큼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악법입니다. 저 악의 무리들이 있는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저 악의 무리들이 있는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신 정치를 하는 곳이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어떤 놈들은 토착발갱이라서 말아먹고, 어떤 놈들은 호남이라고 말아먹고, 어떤 놈들은 반미한다고 말아먹고, 어떤 놈들은 문재인이 같이 연동형 연방제 사회주의한다고 말아먹고, 더 나쁜 새끼들은 자당의 대통령, 대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해서 말아먹고, 어떤 놈들은 용기 없어가지고 문재인의 공포정치에 벌벌벌벌 떨면서 두더지 새끼들 같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국민한테 할짓 못할짓 다 하면서 말아먹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민들 보고 국회를 해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70%가 해산하락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80%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잘났어요? 저도 12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정말 저런가?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탐욕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크게는 8천만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자신 없으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의를 보고 불의라 얘기 못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얘기 못하고, 배신자들을 보고 배신자라 얘기 못하고, 빨갱이를 보고 빨갱이라 얘기 못하는 저 비겁한 놈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멀쩡한 대통령을, 51% 이상 받은 대통령을,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들고, 통진당을 없애버리고, 좌파들과 끝에서 싸우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저렇게 희낙거리는 저 인간들은 인간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정치보복 인신감금당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개뿔 통합하자고 그따위 소리하는 인간들입니까? 인간되기를 포기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되기를. 그럴 것 같으면 욕먹지 말고 집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아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어디 감히 국민들을 속이고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공수처법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권력기관 다 장악하니까 이제 검찰만 장악하면은 빨갱이 새끼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문재인 일파들 오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래갈 것 같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지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저기에 있는 악의 무리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을 묻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진명수 대법관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우리는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대법관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전력을 다 뒤져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 여기 있듯이 네 번째 겨울 동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정당도 이러한 투쟁하는 국민도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생 스스로 만들어지고 자립 스스로 일어나고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이러한 정당은 70년 정당사에서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아스팔트에서 이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자유한국당 새끼들이 우리 공화당이 무슨 놈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개똥 같은 소리 한답니다. 돈을 말이지 수십억을 누가 갖다 줘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말이야 돈 처먹이를 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주 5천명의 당원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당들 당비 책임당비 1,000원 받을 때 우리는 2,000원 받습니다. 당비 가지고 특별당비 가지고 후원금 조금 나오는 가지고 국고지원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무슨 놈의 2억 7천만 원 압류해가지고 돈 1억 6천인가 빼갔어요. 반드시 재판에서 이겨서 돌려받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주 수만 명이 모이고 매주 열몇 대의 공화당 버스가 돌아다니고 매주 어떻게 저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떨 때는 매주하고 어떨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씩 집회하고 여의도 공원에다가 60개의 텐트를 치고 어느 돈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전면전을 하기 때문에 한 푼의 부정적인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당이 죽어요. 우리 공화당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주 집회할 때 본인들이 현수막 만들고 본인들이 피켓 만들고 본인들이 태극기 사고 본인들이 버스값 내고 본인들이 점심 사오고 불어터진 국수 먹으면서 얼어붙은 밥 먹으면서 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구 만났더니
우리 공화당이 돈이 엄청 많다 갑니다. 그 돈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공화당 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한 주에 몇만 명 모이는지 부하는데 돈 얼마 더 가는지 아시죠? 얼마 더 갑니까? 600만 원 더 갑니다. 600만 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수만 명 집회하는데 600만 원 더 가냐고. 오토차 2차 두 대 빌리고 2차 두 대 빌리는데 250만 원. 저 에더볼륨 저것도 가서였는데 하나가 90만 30만 원씩 들어가서 저것도 어떨 때는 두 개 떼었다 세 개 떼었다 하는 거라. 이 현수막값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집회에 들어가는 돈 전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조직을 만든 겁니까? 수만 명이 자기 돈 내면서 수만 명이 스스로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위대한 정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파 국민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 진실과 정의가 옳다고 믿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믿고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이제는 썩어빠진 정치인들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 이 눈물겨운 정당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 공화당을 폄하하지 마세요. 함부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렇게 궁절하쿵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의 그 처절한 투쟁, 그 애국심, 그 자긍심, 진실의 그 목소리, 정의의 정신, 이것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함부로 기본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궁절하쿵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민노총과 전면전을 선언합니까? 어느 정당이 정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합니까? 우리 공화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민노총과 우리 국민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정신을 망하게 하는 정교조와 전면선언을 하고 전면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 치니까 또 천막 철거하겠다. 철거하러 들어오란 말이야. 도대체 87 헌법에 정해진 두 가지의 중요한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고 두 번째는 정당의 광범위한 자유로운 정당활동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법이 잘못되는 악법이고 좌파 독재법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좌파 독재들의 장기 집권 업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불법 잘못된 법 제정에 대해서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당이 그것도 못하면은 정당을 마로 놔뒀습니까? 저기에 민노총 저기에 또 어디 300일 가까이 철학제 텐트 치고 개고장 하나 왕붙이던 놈들이 오늘 며칠 전 3일 전에 텐트 치자 말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개고장 붙이더라. 이것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 개새끼들아.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야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저도 삼성 국회의원이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 폼 잡습니다. 국회 가면은 저 목소리 들면은 장관들, 차관들, 동료 의원들도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꼼짝 못해요. 당대표가 오늘 제가 개 무슨 한번 했다 그러면 내일 카톡방에 난리 납니다. 조원진 의원, 조원진 대표가 참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심하게 했다. 좀 참아라.
아무리 오늘 대법원 판결이 개똥 같아도 참았어야 되는데 공당의 대표가 욕하면 되나? 욕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공화당이 제가 광화문 광장에 이대로 가다가는 박원순에 의해서 이순신 동상도 옮겨지고 세종대왕 동상도 옮겨지고 광화문 광장이 촛불혁명 광장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항거하던 다섯 사람이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는데도 이 썩어빠진 저 불의의 세력들 국회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투쟁을 통해서 촛불혁명 광장을 태극기 혁명 광장으로 바꾸듯이 저 악마의 속을 저 썩어빠진 국회의원 놈들을 처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여의도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의도 투쟁에 빈 텐트가 없도록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통하고 국민 저항 운동의 선두에 서서 국민들을 이끌고 태극기 혁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저예요. 만날 사람도 많고 들어오는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도 제가 지금 4일째 저 옆에 보이는 저 텐트에서 웃고 자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되면은 국회가 무력화되고 검찰이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은 망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제가 나서서 저기에서 숙박투쟁을 통해서 잠을 저기에서 자고 얼굴이 지금 벌겋지 않습니까? 다 얼었어요. 그런데도 투쟁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말고는 자유한국당 한 놈도 여기 와서 투쟁할 놈이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하니까 병풍처럼 불안져가지고 돌아가실 아버지 재산 유언받는 식으로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개뿔이다, 개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유한국당 보고 이번 토요일 날 12월 3일 날 이 두 가지 잘못된 법이 상정될 때 국회를 내어사고 연대투쟁을 하라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토요일 날 집회를 못하겠다고 이따위 놈들이 무슨 놈의 개혁을 얘기하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맞싸우겠다고 보수를 얘기합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2년 반 동안 지구멍에 숨어있던 지새끼들 같이 덜지들 같이 임명진 왕지한테는 임명진한테 줄 서고 홍준표 왕지 때는 홍준표한테 줄 서고 김병준 때는 김병준한테 쫄쫄쫄쫄 따라갔다가 황교안이 있으니까 황교안한테 줄 서고 있는 썩어빠진 지새끼들 같으니라. 이런 인간들이 이 분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좌파 독재 정권을 업무하고 있는 이 문재인 토착발갱이 세력들하고 싸울 수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우리라도 똘똘 뭉쳐서 여의도 천막 당사 투쟁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지못해 나와서 피를 빌어서 빌 때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밖에 이 불의와 이 좌파 독재 정권과 이 토착발갱이들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분하지만은 남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이 토착발갱이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저
없는 대통령의 등 뒤에다가 비수 꺾고 배신했는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강건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태극기의 혁명으로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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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국회 황비로 구출려다가 참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수만 명이 여기 옵니다. 그때 한번 밀어붙이겠어요. 국회를 장악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장악해서 12월 3일까지 장악하지 않으면은 이 악마들이 저 악마의 법을 또 올린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찰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국회 앞에서 일렬로 1인 시위 하듯이 국회를 에워싸고 시위를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자. 보통의 칼날에 서자.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